부야. 그 우리 장작분들 신맵 너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제가 자꾸 딴 길로 빠지면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실 것 같아서. 야, 이 새롭게 생긴 맵 터널이 어마어마하네요. 위압감이. 와, 갑니다. 드디어. 와, 8레인지 분기점. 와, 굉장히 어두운데? 햇불이 있어. 우와, 대박. 쇠지레가 89%. 이거 100%고 굳이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야, 이 터널 고유의 코 하는 소리 표현 되게 잘 됐다. 어, 이 터널이 생각보다 되게 긴데요? 여기서부터는 풀님도 초보인가? 난 원래부터 초보였어. 고인물분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지. 근데 더군다나 여기는 진짜 완전 처음 오는 곳이니까. 어? 자니? 여기서 뭐해? 아이 뭐 아이템이 없어. 분위기만 겁나 잡고 말이야. 왜 이렇게 다 기차들이 전복이 됐을까? 어? 비상 탈출구? 랜턴? 오,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야, 나 진짜 공포 게임 하는 것 같아. 허가된 인원만 들어오십시오. 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뭐 역시나 이렇다 할 만한 건 없네요. 하긴 이런 곳에 이상 좀 독특한 아이템이 있는 게 이상하지. 여기는 그냥 직원들 휴게소자. 나이스! 바느질 키트 필요했는데. 아, 좋다, 좋다. 진짜 다행이다. 마침 바느질 키트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어서. 숫돌까지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자, 파밍 끝났고요. 가볼게요. 기름 좀 넣고 가자. 무게가 좀 가벼워지겠군.
분위기 봐, 미쳤나봐. 탈출구가 근데 왜 더 지하로 내려가? 그럼 여긴 뭐야? 문이 잠겨있네? 자, 쇠지뢰로 따고. 어? 어? 자, 막혀있던 기찻길의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오. 와, 야, 분위기, 씨. 와, 지금 온몸이 찌릿찌릿해. 맵 디자인부터가 과도한 가대. 신맵이라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너무 달라요. 이전에 있었던 다른 그런 것들과. 어, 이거 올라갈 수 있네? 이거 왜 파밍이 안 되죠? 버그인가? 저기, 야. 어? 어? 이, 어, 됐다. 뭐야, 왜 이래? 판정이 이상해. 제작진님, 고쳐줘요. 이 밧줄이 있는데, 밧줄을 좀, 위치를 기억을 해둡시다. 지금 바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저기 있네요. 밧줄 필요한 곳. Too much stuff to carry. 여기다가 묶어주고. 으아씨, 무서워. 이걸 내려가라고? 원래 선로가 더 이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돌이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길이 막혔네요. 그렇군요. 자, 저길 내려가면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 저기네! 이렇게 나무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올 수 있어. 보이지? 어, 여기가 EXIT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밧줄을 타고 다이렉트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저쪽 계단으로 돌아서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어차피 내려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저길 다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로 갑시다. 일단 밧줄도 연결해놨으니. 와씨! 야, 좀만 깊게 들어오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야, 분위기 미쳤다, 진짜. 사다리 타고 내려갈 수는 없네요. 어, 여기 이렇게 길이 있고. 허허. 역시 새로운 거를 보는 그 기분은 너무나 짜릿한 법이죠. 도토리 먹고. 여기로 내려갈 수 있는데 뭐 굳이 스태미나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올라갈 때나 필요한 거지 이건. 아우! 야, 와, 나 뒤질 뻔. 생각보다 높았어. 어, 근데 다리가 안 부러졌네. 와, 다행이다.
사다리를 놔두고 왜 나무를 타요? 사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냥 사다리 탈 수 있었으면 다 졌겠지. 상호작용이 안 되더라고. 와, 폭포 너무 너무 이쁘다. 가까이 다가가면 뭐 스팟이 새로 찍히나요? 어, 찍혔다. 오드만드 폭포. 아, 위쪽에서 지도 한번 작성할걸. 괜찮겠지?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니, 위쪽에서 작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래쪽이어가지고 위쪽 다리가 전혀 안 보이네요. 이런 썩을. 쟤 나한테 들이대진 않겠지? 뿔 있다고? 도망가네요. 여기가 저희가 설치해놓은 밧줄. 와, 지금 봐도 길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 지역엔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 굉장히 이질적으로 생긴 동굴이 있거든? 와, 오리지널에선 오리지널 특유의 그 동굴 느낌이 있는데, 와, 이런 형태의 동굴은 또 처음 보네요. 너무 신기해, 너무 특이해. 동굴. 동굴이 의외로 안쪽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선로공의 지름길. 밝아. 되게 밝아. 여긴 안 보여. 막다른 길인가? 막다른 길. 어? 뭐야? 막혀있... 어? 뭐야? 어?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아, 깜짝이야. 여기 뭐 다른 아이템을 갖고 왔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순간적으로. 폭탄 같은 특수 아이템을 갖고 와야 여기를 갈 수 있는 건가? 이랬는데 다행히 길이 있네요. 여기가 아까 무너진 길의 반대편. 어? 사람의 흔적이... 버티다 버티다 결국 죽었구나. 사냥용 나이프 57%. 나는 지금 스토리 없기 때문에 내고도 비교하면서 파밍해가야 돼요. 아니면 두 개를 다 갖고 갈까? 84%. 아직은 괜찮아. 도끼가 문제야, 도끼가. 도끼가 부러지면 안 되는데. 아까 사냥꾼의 산장에서 미친듯이 도끼질 해가지고 내구도 다 갉아먹었잖아. 아우, 진짜 총알 하나만이라도 나왔으면 내가 후회는 안 하지. 와씨, 여기가 어디야?
여기도 막다른 길. 뭐 생각보다 동굴 자체에는 뭐가 없네요, 그죠? 자, 나가봅시다. 계속 여전히 덜렁다크 덜렁다크 덜렁덜렁다크. 여기는 여전히 같은 지역이에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 오. 이런 식으로. 신기하구만. 여기도 기찻길이 있네요? 왼쪽 오른쪽 갈림길이 있다고 말하려 했는데 왼쪽이 막다른 길이네. 다행히도 자 확인했고요. 새 장소 발견. 파운더드 트랙. 파운더드 트랙? 파운더 그니까 그걸 왜 한글로 그대로 번역을 했어? 파운더드 트랙이라는 거는 뭐 함몰된 선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발음 그대로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새로 추가된 DLC라 그런가 한글 번역이 좀 덜렁다크 팀 일을 해라. 어? 내가 매출도 많이 올려줬는데 말이야. 아, 직원들 야간 근무 안 시키고 정직하게 만들었다고 맨 처음 멘트 때 나오잖아. 아, 그래서 그런가? 아, 애들 야간 근무도 좀 시켜야 되는데 말이야. 빠져가지고. 강철협곡. 우와! 물이에요! 이야. 어? 물 보니까 왜 이렇게 이질적이지? 이런 강물을 우린 본 적이 없지 않나? 울렁닥 하면서. 플레임님은 맨날 야간 근무 시키지 않냐고요? 전 야간 근무 시키죠. 대신에 낮에 일을 안 하죠. 풀동부는 원하는 때에 일을 하는 거라서 근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기차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 아,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네. 일단 저기 오른쪽 끝에 동굴이 있었거든. 저쪽 가보자. 우리 은신처가 되어줄 곳인가? 아니면 다른 길로 빠지는 통로인가? 은신처네. 피크 동굴. 이것도 좀 번역 이상한데, 수상한데. 여기서 뭐하니? 뭐해? 아무것도 없네요? 숫돌은 주로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숫돌? 석탄 말고 숫돌? 이거 말하는 거야? 숫? 아니면은 그 가는 거? 아, 그 가는 아이템 숫돌. 그거는 그냥 뭐 건물 내부 아무데나 파밍하면 되죠.
아니 숫돌은 그 숫이 시옷이야 시옷 치읓이 아니라 숫돌이라고 하니까 이숫인지 숫돌인지 아니면 석탄인지 헷갈리잖아. 모두 한글을 사랑합시다. 올바른 표기법을 지향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암벽이 굉장히 멋지군요. 나 지금 많이 피곤한데 그냥 잘 걸 그랬나? 동굴에서 와 진짜 맵이 이때까지 봤던 분위기랑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너무 이상해 게임이. 프라이트 호퍼의 낙석. 와 이게 뭐야. 여기서 자고 갈까? 그냥? 일단 물 좀 마시고.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빛이 들고 있었는데 왜 급 어두워지냐? 아무것도 안 보여. 아유 어두워. 이게 진짜 너무 어두우니까 랜턴의 이 빛 퍼짐 때문에 오히려 앞이 안 보여. 적당히 밝으면 이 빛 퍼짐이 안 보이거든? 적당히 빛이 있으면. 근데 너무 어두우면 이렇게 보여요. 나왔다. 하늘이 뚫려있네. 으아, 또 다시 어두워진다. 뭐 안 나오겠지? 갑자기 막 귀신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8레인지 분기점 떠나기. 여기가 어디야? 여행자의 교차로. 허. 분기점 생각보다 근데 별거 없네. 그냥 연결 통로인가? 근데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어? 아이고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보여야 되는데 뭐 거의 그냥 직진이었는데? 오색한 플랫카. 일단 불 피울 장작을 하나씩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와 분위기. 야 브금도 처음 듣는 거야 지금. 동굴 같은 거 없나? 자, 저기 왼쪽 끝에도 뭐가 있어 보이고, 오른쪽 끝에도 길이 있고요. 정면에도 뭐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부터 갈까? 참고로 제 상태는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둘러보진 못할 것 같아요. 한쪽만 골라서 가야 되는데. 조용하네. 다행히 날씨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 왼쪽이 동굴이 나올 것 같다고? 동굴이 있으면 좋으련만. 오! 정말로 동굴이 있어요! 대박! 역시 우리 장작분들의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자다가도 후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잠만 자다가 집도 얻고. 믿습니다 장맨.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잡시다. 급수동굴. 급수동굴? 오잉? 이게 먹고 물도 있네. 기가 막히는구만. 침낭. 침낭 좀 찢어갈까? 아 몰라 지금 너무 피곤해. 빨리 자야겠어. 물을 마셔야 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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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와, 우리 여기서 동굴 못 찾았으면 우리 죽었어요. 와, 와 날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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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나 내 이 장비 장 체온이 두 칸이 난다고?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와 씨, 그냥 여기 책이나 읽읍시다.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 없대요. 그 정도로 날씨가 안 좋다는 얘기죠. 한밤중에도 원래 동굴에 있으면은 읽을 수 있는데. 어둠 속에선 소리할 수 없습니다. 썩을 놈이 못하는 게 뭐가 이렇게 많나!
나 얘 버리고 온다는 걸 깜빡했네.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계속 들고 다니자, 그러면. 도토리 먹을까? 좋아. 아까 주웠던 삼나무 장작. 물도 좀 끓이죠. 물 끓이고. 어, 큰일 났네. 캔이 있나? 깡통을 만들려면 이것밖에 먹을 게 없네. 근데 지금 수분이 부족하진 않은데. 수분이 부족하게 하려면 목을 텁텁하게 만드는 그라놀라바를 두 개 먹어줍니다. 자, 하나 더 먹자. 세 개. 어우, 텁텁해. 어우, 텁텁해. 이제 찌그러진 복숭아 통조림을 먹고. 통조림을 데워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따뜻해집니다. 아! 그래놀라바를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아! 더 안 들어가. 자, 이쪽에 장작이 있지 않았나? 전나무 장작. 와, 전나 무장작. 좋아요. 그러면은 총 2시간 40분. 이제 불이 있잖아. 불이 있으니까 1시간만 책을 읽을까요? 조용해졌는데? 가도 되는 걸까? 날씨가 약간 춥네요. 기온이 지금 영하 32도예요. 이게 맞는 온도니? 다행히도 지금 실시간으로 온도가 오르고 있고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빨리 출발해보죠. 안녕 토끼야. 너 왜 내 인사 무시해? 야, 와, 화나네? 조금만 기다려봐, 토끼야. 토끼야, 내가 인사하잖아. 진짜 누가 보면 사이코패스인 줄 알겠다. 오른쪽 가볼게요, 이번엔. 아유씨, 바람이 역풍이어가지고 가는데 좀 힘드네. 낭 떨어진가? 어. 아, 좀 추워하는디? 기온이 영하 29도. 계속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체감온도 영하 8도. 아, 8도 비빔면 먹고 싶다. 아, 배고파. 아, 밥 먹고 싶어.
저희 건물이 없을 수가 없어. 저쪽을 보니까 건물이 없을 수가 없어. 그냥 가자. 건물 안에서 편하게 자자고. 걷기 좋은 습지. 맵 이름이 왜 이래? 이건 뭐지? 아, 석탄. 그냥 일단 선로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니까 되게 안심하고 갈 수 있... 저기에도 뭐가 있네? 쟤 무슨 길이지 또? 가보고 싶은 곳은 많은데 무서워서 가질 못하겠네. 갔다가 못 돌아올까봐. 오, 나이스. 잠겨있는 트렁크에는 항상 좋은 아이템이 들어있을 확률이 전혀 없죠! 싹을! 배터리가 하나는 있네요. I wonder who owns this stuff. 이 집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뭐 하는 곳일까?